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해 국내 상장사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배당금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 조사 결과 1년 전보다 배당금을 늘린 기업은 568곳, 국내 전체 상장사의 66.6%였습니다. 기아가 8,019억 원 늘어 증가액이 가장 많았고, 이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,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 순이었습니다.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